네,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요. 19년째 택시를 모는 택시기사 문장식 씨입니다. 문장식 씨가 책을 한 권 써냈어요. 19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승객들과의 대화를 엮어서 두 번째 벌써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. 내일은 좋은 길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.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묻어나옵니다. 예컨대 그녀는 자신이 암 환자로 6개월도 못 산다는 것도 잊고 그를 사랑하게 됐다. 이런 자신의 삶을 택시기사인 나한테 꼭 써달라고 부탁했다. 지금은 그녀가 어디 계신지 모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. 라는 이야기 등등 승객의 사연 하나를 다 기록을 한 겁니다. 예컨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다가 결국 편의점 사장이 돼서 다시 만난 청년 승객. 회사에서 승진한 날 아내와 어머니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해야 더 기뻐할지 고민하는 가장의 사연. 어버이날을 맞아 평소 대화가 없던 아버지와 처음 단둘이 먹었다며 뒤통수를 극적극적 긁는 우리 박용진 의원의 둘째 아들 같은 아들. 이런 승객들이 영웅이고 주인공으로 이 책에 등장을 합니다. 사실은 이 택시기사 문 씨는요,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서 움막집과 비닐하우스를 전전하며 유년기를 보냈고 한글도 겨우 깨우쳤다고 하는데, 그래서인가요? 이분이 쓰는 이글 한마디 한마디, 사연 한마디에 정말로 진실성과 진정성이 묻어나와서 그렇게 긴 글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좀 삶의 찌든때, 삶의 어떤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글 한마디 한마디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문 선생님 오늘도 힘내시고요. 개인적으로 1권, 2권도 기대하고 3권도 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